네, 안녕하세요.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 23년 2월 7일인데요. 샤인머스캣 삽목하려고 그 가지를 가지러 왔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봤더니 여기 전경인데요. 이 나무 자체가 삽목으로 한 샤인머스캣 나무입니다. 여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죠? 4년. 4년째랍니다. 예. 삽목묘와 전목묘의 차이를 사장님께서 좀 경험자로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삽목묘하고? 글쎄, 다 그 전목 심은 사람하고, 예, 예. 삽목 심은 사람들하고, 예. 이 차이점이 있어. 예. 전목 심은 사람들은 전목 좋다고 하고, 예. 삽목 심은 사람들은 삽목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전목 심으라고 하면 안 심어, 지금도. 예. 저 지금 옛날서부터 일단 넘어서 저 상주가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1인자로 들어왔어. 우리 1인자한테 전수 받은 거고. 예. 근데 그 사람으로 지금도 심는데, 삽목 심지 전목 안 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난, 22년도에 사간 사람이 전목권 안 산다 하더라고. 예. 어째서 그러시지요? 글쎄요. 뭐, 다 전목 심은 사람은 전목 좋다 하고, 삽목 심은 삽목 좋다 하지만은, 예.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도 그렇고, 그 기술자 양반이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도가 들어 올라가고. 아, 예, 예. 네, 당도가 들어 올라가고, 늦게 따고. 아, 익는 시기가 좀 네, 늦었어요? 네, 네. 예. 모르지 이제 그거는 예. 내가 뭐 직접 아, 요 밑에 밭하고는 좀 틀리다며요. 저건 사오수고 전목이요. 예. 근데 우리 거보다 늦게 출하가 돼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어. 예. 세력 같은 건 어떤가요? 세력도 이게 세죠. 아 이게 아 세력이 좋아요. 예. 예. 겨울 동해 같은 건 어떻던가요? 글쎄 동해도 우리 동해도 뭐 하우스나 예. 이거나. 제가 청산에 모한 사람이 그 하우스를 내려동하거든. 예. 근데 그 사람이 더 입었어. 아, 거기는 전목인가요? 삽목인가요? 그 전목이요. 아, 전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냉해가 엄청 약해, 냉해가. 아. 우리가 저 감토로 작년에. 예, 예. 바람물이 몰아치가지고 저쪽으로 냉해를 좀 받았어. 예. 좀 잘고, 이 줄기가 좀 가늡더라고. 예. 저짝하고 짝보다는. 저 앞집 소마 그분들은 막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예. 저는 한 포기도 실패 안 봤어요. 예. 한 포기도 올돈에 청산에서 그 저 포도 얘기 나와서 했는데 첫 때도 한 포기가 뭐 나고자가 하나도 없었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도 난 전복 안 심는다, 삼복 심는다, 심어도 그런 얘기도 하고 왔어요. 아, 소득면은 어떤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소득면도 지금 뭐 우리가 농사를 뭐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작년에 재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시작했어요. 예. 우리 각자 포도왕 선발대회도 두 번이나 출전됐어서 뽑혀가지고. 예. 뭐 등수는 못 들었지만 뭐 면적이 적고 경력이 적고 해가지고 뭐. 예. 만든다고 전화가 오더라고 기술센터 분청 이런 데서. 근데 우리 거 따라갈 포도가 없었어. 아, 예. 뭐 당도 면에서요? 아니면 당도 그렇고 담아도 그렇고 예. 크기도 그렇고 예. 1kg로 만들면 그냥 1kg 만들었어요. 근데 어. 재작년에 1kg짜리가 한 80-90%가 됐었어. 아 송이당이요? 네. 오. 근데 그렇게 키우지 말까다 7-800g으로 키워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또 크면 안 선호를 안 하나요? 그래서 작년에는 7-800g 거의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장사꾼이 사가는 거는 예. 커야 좋다, 키야. 아. 예. 알 크고, 손이 예. 커야 좋다까지, 뭐, 600g, 뭐, 700g 나가는 거 봐도, 서운한 게 그래. 1kg 나가면 그 사람들은 2kg 한 상자 두 송이만 내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 아니면 이제 700g, 800g 하면 세 송이를 넣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장사권은 똑같은 금액에 사가면은 시큰 이득이 되니까. 예. 이거 키로 가더라고. 예.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럼 그루당, 그 매출량 그러니까 나오는 게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 그루당 작년에는 20만 원대가 나왔죠. 아 그래요? 한 그루당? 그루당? 예예. 30종에서 6,800에서 냈으니까 30종에서 딱 달았어요 우리는. 예. 20만 원 아니요? 아 그렇네요. 예. 예. 작년에 이짝 다 많이 심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좀 드물 우리 같이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요 정도로 심었을 때는
한 평에 한 주 들어가나요? 몇 주나 들어가나요? 두 평에 하나요? 아, 두 평에 하나, 한 주요? 예. 예. 여기 1100평인데 600주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골간하고 주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2m 72m. 아, 주간거리는 2m, 2m 예, 골간거리는? 2m 70. 예, 거기서 한쪽으로만 쭉 키우셨네요, 보니까. 한쪽으로만 키웠어요. 예, 양쪽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아, 있던데? 전목은 예, 예. 양쪽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아. 아. 근데 보통 이렇게도 많이 키워요. 근데 예. 전목으로 키우는 사람은 양쪽으로 키우고, 예. 3m씩 키우는 사람도 있어. 어, 그 굵기가, 뭐, 크기가 차이지진 않나요? 끝에하고, 밑에하고? 차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럼 세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무지개로 세력이 세야 돼요. 안 세면 안 돼요. 예. 아, 걸음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 물이 그럼 들어오면 건강지심이 지금 작년에 소똥을 했는데. 예. 소똥을 뭐, 푸석푸석한 게 없어. 아. 한 2년 뭐 이런 게. 예. 그래서 힘들어서. 그것도 이게 막 왕래가 되면. 예. 이제 덤 탭이 살포기로 들어 왕래가 막 될 것 되면은 큰 것도 되는데. 예. 이 그렇지 못해. 우리 저기가 거의 이 저것 때문에 보호목 때문에. 예. 못 돌게 돼 있어. 예.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년에 또 들썩을 갔다 하니까 다 깨서 했어. 아. 깨서. 안 깨면은 잘못하면 이거 이중지 갖다 또 보면은 모르잖아. 예. 잘못하면 발빛이야. 땡땡 마르니까. 오. 그런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건강지킴이 한 나무에 한 포씩. 예. 되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가을에 비루하고 비루. 예. 이 포도 전용 비루 넣고 이거 이제 작년 가을에 왕중왕 골도 이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뭐라 그러나, 저장님에서. 유박 같은데? 유박. 예. 유박이 꽤 잘 알아도 유박을 여기 한 60개 넣었어요. 예. 60개. 그리고 이제, 건강지킴이 들어오고. 연면시비 뭐 그런 것도 하나요? 여기 다 연면시비지 뭐 지금. 아, 잎에다가 막 뿌리는 거 말이에요? 밑에 막 뿌렸어. 아, 가을에 그래? 감사비로 뿌리잖아. 예. 수확하고. 예. 잎사귀 있을 때 뿌렸어. 예. 뭐, 물, 소독으로, 분무기로 막 뿌리는 건 그건 안 하시나요? 아, 우리 저거 있잖아, 기계. 아, 그걸로? 네. 아. SS... 저런 거 몇 번 정도 하나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꼭 해야 돼. 어떤 일지도 해야 돼. 예. 비가 와도 해야 돼. 아, 그건 영양 공급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 아니지. 영양 공급은 거의 이 점적간수로 넣죠. 아, 점적간수로 넣으시고? 예. 영양제 나 같이 넣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잘 되는구나. 여기 보면은 내가 다 적어놨어. 알속이 딱 끝나면은 영양제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 딱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돼. 예. 열흘. 꼭 약천 이상 영양제 넣고 해야 돼. 예. 저는 영양제도 최고고, 순 외제 썼어. 예. 아니, 난 그걸 모르는데, 이장님의 사람이 전수해준 사람이. 예. 어머니 무슨 약 쓰고 뭐 하고. 어. 또 무슨 영양제 넣고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 따라 하는. 근데 나같이 청산에서 나같이 영양제 넣고 약 쓴 사람 드물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유, 아주 그냥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보면 나무가. 네, 오늘도 그 나무 심었는데 막 친가리가 전다고 그러더라. 우리 건 친가리가 사장님이 알다시피. 네, 아주 똑같아요. 뭐, 공산품 같아요, 나무가. 전부 똑같아요. 똑같아. 아주 그렇게 잘 커서 좋대. 예. 아, 아주 잘 키우셨네요. 네. 예. 어떤 사람은 뭐 가는 게 있어요. 첫째 지름이 3cm 정도 키워야 돼요. 아. 첫째. 아. 첫째 그렇게 키워야지, 안 키우면. 뭐, 안 돼. 참 못 키워도, 첫째, 요거 정도 키우면 좋아. 요거 둘레. 아. 요거 둘레를 예. 키워야 좋아. 아, 거의 엄지손가락만 하네요. 아, 그렇지. 이거 정도, 우린 차트기보다 더 굵었다고 봐야 돼. 예. 그렇게 큰 나무가 있었지. 옛날에 이거 껍질도 막 까주고 그랬는데, 아, 요즘은. 지금 이거는 또 안 까더라고. 예. 이 사이는. 예. 지금도 까주면 좋대요. 아, 그래요? 지금도 까주면. 캔벨보다. 까지네요. 캔벨보다 얇아, 껍질이. 아, 얇네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약을 잘 하니까. 예. 저것 때문에, 총 때문에. 예. 이 겨우, 여 똥에 들어가서, 총이 들어가서, 겨울 나고,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럴까 봐 깐다 하는 건데, 지금 약을, 꼭 여기서부터 약을 이렇게 쳐거든. 예. 아. 이렇게. 그러시죠.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포도 담당자, 기술센터 포도 담당자는. 예. 여기다
마살라 1년에 두 번 뿌리거든요. 아. 이제 다 내일모레도 뿌리는데 여기 한 포 뿌려요. 마살라 저 포대 저거 여덟 개 되는 거 여기다 다 뿌리는데 예. 포도 담당이 왜 뿌리느냐 이거요. 아니, 예. 두더지. 예, 아 두더지요. 두더지 방지하고 또 벌거지도 방지가 되지. 아 그게 두더지 알면 큰일 나요. 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죠. 저기 많다고도 지렁이가 많아지. 많지. 예, 지렁이가 많아지면 그거 먹으려고 들어오죠. 뭐. 그래서 이제 거기 있을수록 좋긴 좋지. 그래 땅이야 좋죠. 근데 안녕하세요. 나무 피해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올 뿌리려고 그러니까 마샬. 예, 아, 요 마샬 요거네요. 예. 예, 요거 저 뭐야 다음에 저 자라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가지를 갖다가 제가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